겨냥해 전파를 교란하자 드론이 방향을 잃고 추락합니다. 이번에는 건물 옥상에 고정된 장비가 날아가는 드론을 자동으로 식별해 전파를 차단합니다. 이렇게 전파를 방해하고 차단하거나 GPS를 교란해 드론을 추락시키는 장비를 재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선 군부대에는 이런 재머가 한 대도 없습니다.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 성능을 충족시키는 장비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이라는 일격을 당한 우리 군이 응급책으로 민간용 재머를 긴급 배치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의 육군 1군단과 수도군단뿐 아니라 다른 일선 군단급 부대와 일부 사단급 부대까지 10대 정도가 배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재머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소, 에너지 관련 공사 등 국가 중요 시설에서 대테러용으로 활용 중인 장비들로 확인됐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지시로 부대들이 국가 중요시설에 협조를 구했고 부족한 수량은 민간 기업에서도 대여받아 배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의 격추 한계를 일부 보완하는 목적도 있지만 군용 개발을 위해 어떤 성능이 필요한지 알기 위한 전투 실험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용 재머는 당초 2026년 1월까지 개발 예정이었지만 군은 이번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를 계기로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